안녕하세요. 간상동맥 질환과 검사 결과 해석에 대한 강의를 맡은 손해사정사 오선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상동맥 질환 중에서 진단비 심사하실 때 많이 보셨던 심근경색과 협심증에 대한 병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약과는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심장협소검사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 검사의 시행 목적, 검사 방법, 검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이 실무를 하실 때 의학적인 지식이 뒷받침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더 친숙한 약관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대상 질병과 진단 확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인 관상동맥과 죽상경화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의학 용어들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메디컬 텀을 많이 사용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질병이나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업무 지식을 넓히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근경색의 약관을 살펴볼 텐데요. 심근경색의 진단은 의사에 의해서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력은 메디컬 히스토리라고 해서 의사가 환자의 진단을 위해서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느 부위가 어떻게, 얼마 동안 아팠는지, 그리고 과거 진단받은 병은 없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시간 전부터 가슴 통증이 있었고 10년 전에 당뇨를 진단받았다, 이런 것을 메디컬 히스토리, 병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약관에서는 심근경색의 진단은 심전도, 심장초음파 등의 검사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모든 심근경색 환자가 그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환자 중에 일부는 적절한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쓰러져서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에는 보험 기간 중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거나, 부검 감정서상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진단 검사를 하지 못했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 확정으로 보겠다고 약관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검 감정서 하나 샘플을 준비했는데, 강의 후반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급성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 코드는 I21, I22, I23, 123으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대한 심근경색 진단비 약관을 보실 텐데요. 중대한 심근경색은 경색이라고 해서 뭐 따로 의학적인 진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질병 분류가 따로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심근경색은 중대한 심근경색 진단비라는 급부를 만들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정의인데요. 그 정의를 살펴보면, 중대한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심근으로의 혈액 공급이 급속히 감소하여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심근 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 발병 당시에
전형적인 심근경색 심전도 변화, ST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하고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에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하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가역적이라는 말은 치료를 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괴사라는 말은 의학 영어로 네크로시스라고 해서 산소가 부족해서 조직이 죽거나 죽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약관에 따라서 심전도 파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약관도 있고 심근효소에서 트로포닌을 포함하는 약관도 있어서 심사하실 때 약관 해당 약관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변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가 병리를 설명드리는 시간에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차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 확정은 앞에서 보신 약관 내용과 동일하고요. 해당하는 질병 분류 코드는 I20에서 I25까지 0, 1, 2, 3, 4, 5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